자, 807번 삼각형 ABC를 3대 2로 다 내분하고 있단다. 자, 변의 길이가 다 다르니까 얘 3A, 얘 2A, 얘 3B, 얘 2B, 얘 3C, 얘 2C라고 놓고 시작하면, 자, 삼각형 ABC 큰 삼각형의 넓이를 S, 그 다음 삼각형 이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'라고 했을 때, 자, S분의 S' 값을 구하래. 자, 뭔가 뭐 비율을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. 자, 그럼 일단 삼각형 APR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. 자, 삼각형 APR은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2C 곱하기 sin A고,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5C의 sin A라서 얘는 정리하면 2분의 1 6AC의 sin A고, 얘는 2분의 1 25AC의 sin A네. 자, 그럼 정리합시다. 삼각형 ABC가 A 삼각형 APR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이냐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, 삼각형 APR은 삼각형 ABC에다가 얘는 여기다 뭐 곱한 거야? 25분의 6을 곱한 거지. 25분의 6ABC라고 적을 수 있겠다. 그럼 나머지는 다 문자만 바뀌는 거라서 나머지도 마찬가지. 삼각형 PBQ도 삼각형 ABC에 대해서 25분의 6일 거고, 삼각형 QCR도 ABC네. 삼각형 ABC에 대해서 25분의 6일 거야. 자, 그럼 결국 삼각형 얘들을 다 더한 거는, 얘들을 다 더한 거는 안 적을게. 얘들 다 더한 블라블라는 삼각형 ABC에다가 뭘 곱한 거야? 얘랑 얘랑 얘를 더한 걸 곱한 거니까 2분의 25분의 18이 되겠네. 자, 내가 구한 거는 얘들 별표라고 해볼게. 내가 구해야 되는 결론, 내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PQR은 삼각형 ABC에서 이 별표를 빼는 거니까, 자, 삼각형 ABC 마이너스 25분의 18 삼각형 ABC가 되는 거라서 25분의 7 삼각형 ABC가 되겠다. 얘는 얘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됐어. 자, 그래서 내한테 물어본 게 뭐야? S분의 S 다시. S는 그냥 삼각형 ABC의 넓이고, S'는 25분의 7 삼각형 ABC의 넓이니까 띵띵 답은 얼마다? 25분의 7이다.